꽈배기 얼굴 보기 어려운데 꽈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수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옥수수요? 네. 와, 꽈배기 7개 5,000원. 팔도넛은 5개 5,000원. 세트로 해갖고 섞으면 5,000원. 하나 먹어봐도 돼요? 예, 시식입니다. 예, 먹어보세요. 시식용입니다. 예, 시식하세요. 시식하세요. 여기가 먹어볼까? 드셔보세요. 먼저 다리 먹으면 저 이거 7개만 주세요. 7개? 이게 얼마예요? 아, 이거는 이제 버릇하고 섞으면 6개가 5,000원이고요. 꽈배기만 하면 7개가 5,000원입니다. 꽈배기만 드릴까요? 여보, 팥 넣을 거야? 팥! 섞어서 같이 제일 잘 나와요. 네, 섞어주세요. 언니, 이거 하나 드셔보죠. 언니, 다 먹으라고 하는지요? 고구마만 가지 말고 먹어보고 보너스. 맛있어요, 여기. 이거 하나 드셨어요? 아, 저는 지금 못 먹었어요. 아, 예. 치과 치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많이 먹고 와요, 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하나 주세요. 이게 내 거 아니라 막 주는 게 없니? 섞어 갈 수도 있어요? 네. 섞어서 주세요. 이거 봉지에만 하고. 아, 우리 사장님께도 맛이 깔끔하다. 세트는 4개 보자. 와, 내가 오니까 많이 오네. 줄 섰어. 네, 그러게요. 줄 서요. 빨리 줄 서요. 언니도 줄 쓴겨? 하나 먹, 살게요? 한 개는 보너스로. 그래. 와. 2만원. 떠들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맛보기 드셔보세요. 네, 5천원 5천원 드릴까요? 언니 내가 미개시요. 그게 미개시요, 우리 사장님. 아. 먹여야지 살. 그니까요. 네. 내가 장사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나도 30년 해갖고. 아. 하라고 하면 잘해. 자, 보너스 한 개 더 넣습니다. 언니 하나 더 넣으시오. 하나, 아, 하나 더 넣으시오. 네. 한 개 더 넣었어요. 제가 홍보해갖고 하나 더 넣으시오. 왜 언니 이거 먹어봐요.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기다려. 아, 여기 이름이. 손이가. 손이가. 아, 진짜 손이 간다. 네. 우리 사장님 거 소스로 만든, 야, 꽈배기입니다. 소스로 만들었다는데, 맛이 상당히 부드럽고, 기름, 기름 맛이 별로 안 나요, 기름이. 아, 튀겨도 이렇게 튀기나? 나 점심 다 먹었다. 여기서 그냥 다 빵으로 때우고 꽈배기로 때운다. 우리 언니 돈 나온다. 와, 과금 썼다. 누가 그거 먹을게요, 언니? 아, 네가 먹을게. 혼자? 네. 아니, 아들 있죠. 언니시요? 예, 맛있게 드시고요. 소문 많이 내줘요. 이걸로 드셔보세요. 예. 네. 금방 나온 거. 아니, 아까 따뜻한 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어도 맛있는데요. 네. 물론 따뜻하면 더 맛있죠. 아, 우리 사장님, 나도 꽈배기 많이 먹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네. 우리 사장님 깔끔해. 기름이 좋은 거 쓰시나 봐. 그래서 기름이 깨끗하고, 응. 또 재료가 항상 최상급이라. 입에서 싹 달라붙어요, 우리 사장님 거. 와, 사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름이 010-364-5589. 여기, 사장님 여기 공주하고 또 어디 가시는 겨? 저희가 이제 체인점이라, 예. 네. 전국에 장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 가세요? 제가 가는 데는 여기하고 광주 송정리. 광주? 예, 광주. 저 밑에 전라남 광주? 예, 네, 송정리. 네, 그다음 남원장. 남원장? 그다음에 여기 청양 옆에 정산장. 정산장 알아요. 네, 거기 가요. 와,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 네. 와, 기름값 많이 벌어주셔야 되겠다. 네. 저는 멀리 다닐수록, 네.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 다녀요. 와, 우리 사장님 거. 가까운 데는 우리, 저, 체인점들 다 주셨어요. 사장님, 저쪽 경기도 오시면 이거 먹힐 것 같아. 지금, 이번에 평택서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양에, 안양인가, 그거? 안양. 거기, 그쪽에서 지금 한
안 근데 준비 중이에요. 아 이거 이거 전화번호 그 문의해 보세요. 와 우리 선생님 거 챙겨 마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010-364-1589입니다. 명함이시죠, 선생님? 잠깐만요.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올짱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아,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유튜브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미스터 노을 치시면 돼요, 여기요. 미스터 노을. 아, 미스터 노을. 네. 아. 아, 시장을 많이 찍어요, 제가. 네. 아, 진짜 이거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순위가, 진짜 순위가. 이거 어떻게 파는데? 안녕하세요. 네. 꽈배기는 7개가 5,000원입니다. 먹어보셔, 어머니. 7개 5,000원. 어머니, 먹어보셔. 아니,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진짜 맛있죠? 네, 네 맛있어요. 아, 나도 이거 시장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사장님 거 진짜 깔끔하고. 그래도 맛보기는 더 드세요. 한 2, 3천 원씩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드릴게요. 3천 원 같이. 예. 이렇게 먹어보면 따시지도 않아. 아니, 이게 하나, 두 개, 이게 벌리면 하나씩 먹어보니까. 예. 그렇죠. 맛있길래 하나 사먹으려고. 언니, 사보려고. 내가 시장 많이 다녔는데, 응. 이렇게 맛있는. 지나가다 집으로. 하나 주면은. 네.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어요. 3천 원은 4개인데. 예, 예. 한 개 더 먹고. 고맙습니다. 언니, 이거 하나 먹고 가요. 맛보기도 드세요. 70%. 아이고, 고맙네. 맛보기는 공짜니까. 예, 네, 맛보기는 공짜. 나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먹어요. 뭐, 맛있죠, 언니? 사진 찍는 거 뭐야? 예. 유튜브요? 우리 거 유명하다고? 아니, 나 여기 오늘 처음 와서 먹었는데, 내가 많이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와. 설탕도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안 넣어도 이제 담백하고. 예, 케첩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케첩은 안 찍어봤는데. 야,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케첩. 아...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께 발효를 해서 그런가 맛이 틀려. 입에서 붙는 맛이. 효소가 들어가세요, 효소. 예, 그래서 그런가요? 소화도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네네. 입맛 없고 속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것 드시면 속이 편하다고 좋아하라고. 이 밀가루 갖고 있는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예. 소화가 안 되거든요. 예. 한국 저기 동양인은 좀 소화가 안 돼. 예. 그래서 밀가루 갖고 있는 특성이 소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하시면 네네. 다 속이 편하다고 좋아하라고. 예. 아 그래서 발효를 하셨구나. 예.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이거 가루는? 저는 옥수수 가루.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 꽈배기. 자 여기 보시고 아. 광주 송정. 송정님. 그다음에 남원시 울장. 남원시장. 남원시장. 남, 또 그다음에 여기 공주 울장. 그다음에 그 저기죠? 정산. 정산장. 예, 공주 정산장이죠? 청양. 청양으로 들어가요? 청양군 정산면.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아 거기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작아도 네. 그 청양 분들이 아. 정산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렇죠. 와, 다 나갔습니다. 몇 개 남지도 않았네요. 자, 우리 사장님 대박 나시고 예. 진짜 와 옥수수로 봤는데 맛있습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서 한번 또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노을. 네, 노을. 예, 진짜 맛있어요. 예, 예,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하나 더 먹고 가요. 응. 아니 먹고 가요 이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먹여야지 살. 예. 예. 와, 꽈배기. 와, 이, 맛있는 분이네. 와, 맛이 틀려. 와.